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12명으로 완화됩니다.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완화되지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기준 4명으로 제한됩니다.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해제됩니다.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원주 13명, 삼척 5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명이 더 나왔으며 누적 확진자는 7,176명입니다. 또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환자가 어젯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 사망자는 67명으로 늘었습니다.